같이 보겠습니다.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이죠. 영문학은 14th century, 14세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 구절을 보세요. Not until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야 됩니다. Not until만 묶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It was that 문장 보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14세기 그때서야 비로소 그 언어가 어떻다는 것이 되었다. Could be readily understood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Present day 오늘날의 독자에 의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Without special training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오늘날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문장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좀 있죠? 신경 써서 읽어보세요. Very, very early in my boyhood. 내 어린 시절 아주아주 아주 어렸을 때. I had acquired the habit. 난 어떤 습관을 갖게 되었다. 어떤 습관이에요? About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About은 여기저기 이러한 뜻이 있어요. About, 이때 about은 around와 같은 뜻이 됩니다. Going around,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Alone, 혼자서. 다음에 amuse oneself, 즐기다. 혼자 즐기다.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즐기기 위해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문장 볼수 있죠? 그 다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그 다음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시간이 나오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요 시간과 요 when이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When my age was about 12, 내 나이가 약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It was only after years, 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고 문제 형태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 내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How anxious this singularity, 기벽, 독특한 버릇. 이 기벽이, 나에게 있는 이 기벽이 그녀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었는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볼수 있겠죠. 요쪽 부분 보자는 얘기였어요. 요쪽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I believe that. 이런 건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나는 대대야라고 믿는다. 난 꼭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And civilization. 어떠한 문명도 애니가 문장 줄어 나면 어떠한 무엇뭣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문명도 cannot be called complete 완전하다고 불릴 수가 없다. 무엇뭐 할 때까지, 즉 어떠한 문명도 무엇뭐 하고 나서야 완전하다고 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It has made a conscious return to its simplicity. 그것이 의식적으로 소박함, simplicity, 단순함, 소박함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하다고 불릴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The wisdom of life, 삶의 지혜는 무엇으로, 무엇에 있다, 어디에 있다. Eliminate, 삭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Non-essentials.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 삭제의 기술이죠. And finding contentment. 만족을 찾는 것. In those things closest to us.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에 있다. 이거 보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Consist 나와 있죠. 이게 Consist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죠. 이렇게 문장 볼수 있겠죠? 이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The enjoyment of home,
가정의 즐거움, everyday living, 일상생활의 즐거움, 자연의 즐거움. 우리에게 가까운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데 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플라톤이 쓴 글에서 선생님이 따온 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philosophers of kings, 철학자들이 왕이거나 또는 왕과 왕자들, 이 세상의 왕과 왕자들이 have the spirit and the power of philosophy, 철학의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정적인 지도력이 바로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만날 때야 비로소 until하고 never가 있으니까 무엇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하게 된다. 이렇게 문장 보시면 돼요. 그쪽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철학자들이 왕이거나 이 세상의 왕과 왕자들이 철학의 정신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리고 지혜와 정치적인 지도력이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만날 때, 즉 동일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지혜도 갖고 있고 정치적인 지도력도 가질 때, 이런 말입니다. Cities나 이것은 도시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 당시에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들은 일이 우리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 가끔 명사로도 쓰입니다. 재난 이런 뜻이 있죠. 재난으로부터 중지한다.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중지할 것이다. 즉 더 이상 재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도시국가들은 더 이상 재난을 겪지 않을 것이며 인류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재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볼 수 있겠어요? 문제도 풀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Grab books, 위대한 책은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Something accidental, accidental, 뒤에서 수식이죠? 우연적인 어떤 것. 위대한 인물의 우연적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어떤 인물, who loved them, 그것들을 쓰는. That expression of love is of audiences. 그것들은, 책은 저자의 삶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이다. 그 다음 봐야죠. Readers cannot be said to have served its true purpose until it has been translated into actual love him who reads. 어떻게 봐야 돼요? 뭐뭐 하고 나서야 문학은 언급될 수 있다. 뭐뭐 하다고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옮겨지고 나서야 뭐뭐 속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 속으로 옮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진정한 목적에 기여했다라고 언급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어요? 항상 나런트리 나오면 전체적인 틀을 보세요.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다. 이 틀을 먼저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Great books do not succeed until it becomes the vehicle of love of the earth. 이것도 보세요. not이 있죠? until이 있죠? 뭐하고 나서야. 위대한 책은 그것이 저자의 삶을 나르는 매체, 저자의 삶을 나르는 매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성공한다.
저자의 삶을 나르는 거, 저자의 삶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을 옮겨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until 이해하고 나서야 무엇마다 이 틀을 먼저 보라는 거. The greatness of a book depends on how many people read it. 책의 위대함은 얼마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읽느냐에 좌우된다. Was coming from the resource of external insight. 저자의 우연적인 통찰력에서 나오는 책들은 cannot be called great. 위대하다고 불릴 수 없다. Great books must be translated in various languages. 위대한 책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된다. A book without purpose, 목적이 없는 책은 위대한 책이라고 불릴 수 없다. 우리는 1번 정답할 수 있겠죠? 그래요. 수고들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